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어린이날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빈곤과 전쟁 등으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빈곤국가 어린이들을 돌아보는 캠페인도 열렸습니다. 월드비전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프리카 여아들에게 면생리대를 만들어 선물하는 뜻깊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목되면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선교적 관점에서 목회자 이중직을 소개하는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진행한 교회학교의 날 행사를 취재했는데요. 어린이들의 웃음과 환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의 환호 소리가 넓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와라는 주제로 마련한 교회학교의 날 현장입니다. 어린이들은 실내 곳곳에 마련된 놀이 공간을 찾아 에어바운스 놀이기구부터 미니 올림픽까지 다양한 놀거리를 즐겼습니다. 제기차기와 알까기, 딱지치기 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게임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예배도 드리면서 게임도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까기 해가지고 한번 이겨가지고 기뻐요.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해서 좋았어요. 농장 체험도 어린이들에겐 신기한 체험입니다. 감자와 당근, 옥수수 심기와 양 돌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양 키우고 있네요. 우유 먹이고 있어요. 가재미 떴어요. 청소기와 전자제품 등이 마련된 경품 추첨 시간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출석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오라는 의미를 담아 행사 주제를 와로 정했다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누렸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과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는 날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서 다음 교회학교 날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만큼 교회 일에 힘써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린이날에 열린 교회학교의 날 행사에는 약 3,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날씨는 비가 내리고 흐렸지만 교회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핀 하루였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았지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선 빈곤과 전쟁 등으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여자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월드비전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프리카 여아들에게 면생리대를 만들어 선물하는 뜻깊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여자 고등학교. 어린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교과서와 연필 대신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생리대를 구할 수 없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에게 직접 면 생리대를 만들어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해보지 않은 바느질이 서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땀한땀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3명 중에 1명의 여자아이들은 조온이나 생리로 인해서 학교에 결석을 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 월드비전은 여아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서 한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면생리대를 만들어서 해외에 선물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 여자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은 생리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헝겊과 나뭇잎, 매트리스 조각 등을 생리대로 사용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조혼과 여성할례, 성폭력 위험, 여자 화장실 부족, 교육기회 차별 등 심각한 성차별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면생리대를 만들면서 전 세계 여자아이들의 권리 침해 이슈를 배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면생리대는 케냐와 탄자니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 여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월경을 한다는 것 자체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비위생적인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쪽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감정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이런 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주제였는데 이제 저희는 일상인 게 다른 친구들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의 작은 도움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이번 활동은 전교생이 모두 함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입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더 넓은 지구촌 세계를 바라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봉사가 무엇이고 나눔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전 세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비전은 아프리카 현지에선 직접 면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재봉 기술과 직업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자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는 동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목회자에게 이중직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선교적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목회자 이중직의 세계를 폭넓게 소개하는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가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월 신대원에 졸업한 박신일 씨. 주일에는 유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지만 평일엔 취업 준비생입니다. 먼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에 입사를 해서 좀 더 이제 깊이 배운 후에 나중에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을 통해서 이중직과 함께 교회 개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신대원 생활 3년을 보내면서 박 전도사는 취업과 창업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교회 밖으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확산하는 등 급변한 목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세대 선배님들, 부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좀 나오시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경제적인 고민도 당연히 있었고요. 우리 세대의 목회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지속할 수 있을까?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직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장통합총회 부산지역 노회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비량 목회 컨퍼런스. 이중직 목회를 알리고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고연령의 목회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목회자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은퇴 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예전 같으면은 교회가 많은 서포트를 했지만 요즘 그게 어려우니까 노후가 많이 걱정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관심 속에서 목회사회학연구소와 일터개발원 등이 공동으로 이중직 목회를 주제로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년 전 처음 열린 컨퍼런스에 비해서 규모가 2배가량 커졌습니다. 컨퍼런스는 박람회와 세미나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9개 직종 30여 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이중직의 실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를 구성합니다. 또 6개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중직 목회를 지지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중직 목회 확산 등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교단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목회자로 부를 때만
교단이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로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단이 좀 책임을 져주시고, 혹시 목회를 관둬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교단이 좀 책임을 져달라.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는 오는 12일 서울 성락교회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환연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남아있다며 수많은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수많은 어민과 시민이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며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안전한 다른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윤리성이라는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상황을 막아낼 방법은 없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이를 막아낼 관리 체계가 있는가입니다. 지도자들의 탈선을 막아내고 이를 예방하고 서로를 관리적 차원에서 감시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 한국 교회에서 이 체계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단마다 혹은 노회나 지방회 정도의 단위에서 소위 슈퍼비전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집단의 예방 체계와 관리 체계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가 있다면 그 집단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집단의 일은 그 집단에 맡겨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단 스스로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조직이 그 집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단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의 개교회주의가 이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개교회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실한 관리 체계입니다. 누구에게나 때로는 다가오는 유혹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개인 자체도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개인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부의 관리 체계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질관리 의지와 제도적이고도 규범적인 외부 관리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그 조직이 최소한의 자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이나 항존 직분자들을 위한 몇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목회자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체계 속에서 지속해서 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성장, 자기점검, 자신의 내면 관리, 윤리적 성찰 등 많은 부분에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자신 안에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회와 교회와의 관계가 지금 정도로는 안 됩니다. 보다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상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상호적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돌봄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단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느슨한 단계에서의 목회자들에 대한 범법 사실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적어도 목회자, 항존 직분자는 이 정도의 자질을 가졌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목회자와 항존직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구를 줄이고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와 지원의 내적인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도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 항존 직분자들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개인, 교회, 교단, 나아가 범교회적인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경산중앙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여순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민속놀이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오후 해피키즈 어린이 축제를 열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와 다양한 공연 등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뽑기와 전통게임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들도 진행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어린이날 축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장통합 여순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란 주제로 어린이날 민속놀이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래 놀이마당을 순회하는 겨루기 마당과 다양한 문화체험과 먹거리가 마련된 익힘마당, 그리고 가족 참여마당으로 구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뜻이 우리 아이들도 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08년 울주군 장검마을에 장검교회로 창립한 울산수정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아 박연식 담임 목사의 위임 예식과 김석연 명예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 수정교회, 이 역사 위에서 앞으로 부흥을 위해서 녹슬어 없어지는 목사가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목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포항 푸른마을교회는 이상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은 목사는 장신대와 장신대 대학원, 연세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7년 푸른마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푸른마을교회는 생태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후 사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